여러분 안녕하세요. 4H본부가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고등교육을 진행할 강사 함찬규입니다. 트랙터 단원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지금의 많은 자동차는 사람이 핸들을 움직이고 장애물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지만 미래의 자동차인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랙터 모델에 센서를 달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스파이크 프라임을 활용해 미래 자동차를 체험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니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가 되시죠? 자, 그럼 여기서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여러분들께 제공된 조립도를 보면서 조립 안내에 따라 트랙터 모델을 조립해 보세요. 두 개의 미디엄 모터와 한 개의 라지 모터가 들어가는 조금 복잡해 보이는 모델이지만 여러분들이라면 잘할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조립을 해 보겠습니다. 조립 시작! 자,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볼 텐데요. 트랙터가 직선 방향으로 정확히 30cm만큼 이동하도록 프로그래밍을 해 보겠습니다. 자, 스스로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는 친구들은 프로그램을 해서 테스트를 시작해 보시도록 하시고요. 코딩에 자신이 없는 친구들은 선생님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블럭을 하나 꺼내시고 F모터의 속도를 30%로 정한 후에 F모터를 시계 방향으로 617도만큼 작동하도록 해보겠습니다. 617도만큼 작동하면 30cm 정도 움직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실제로 코딩을 만들어서 로봇을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코딩을 했으니까 그 코딩을 실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어떤가요? 분명히 30cm 가도록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했는데 앞바퀴가 나란하게 있지 않아서 로봇이 오른쪽으로, 여러분들의 트랙터 로봇이 오른쪽으로 움직였네요. 자, 그러면 이 트랙터의 바퀴가 똑바로 가도록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수정을 할 수는 없을까요? 그러면 앞바퀴에 연결된 미디움 모터를 최단 방향으로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한 후에 코딩을 해서 일직선으로 움직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스스로 코딩할 수 있는 친구들은 스스로 코딩을 해주시고요. 아닌 친구들은 선생님과 함께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딩이 바로 앞바퀴를 나란하게 정렬해주는 코딩이 들어있는 코딩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앞바퀴의 방향을 조절하는 이 모터를 30%의 속도로 정한 다음에 그 미디엄 모터를 최단 방향으로 0까지 이동시킵니다. 그러면 앞바퀴가 나란하게 될 텐데요. 그 이후에 30cm를 전진하는 코딩을 넣어서 30cm를 앞으로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실행시켜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트랙터 로봇의 움직임을 함께 보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만든 코딩을 실행시켜 보도록 하시죠. 네, 30cm를 똑바로 바로 잘 가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죠? 이번 단계는 개선하기 단계입니다. 트랙터에 초음파 센서를 달아서 장애물을 만나면 멈추도록 프로그래밍 해보세요. 자, 초음파 센서는 어떤 센서냐면 여러분들의 눈과 같이 앞에 있는 물체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센서인데요. 이 센서를 달고 장애물을 감지하게 되면 멈추도록 프로그래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물을 감지해야 하니까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요. 레고 박스를 사용하셔도 되고 부품을 사용해서 장애물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초음파 센서를 달아보도록 하시죠. 자, 요 초음파 센서를
요 동근, 이 둥근 볼캐스터가 있는 부분에 연결해 줄 건데요. 이 볼캐스터와 밑에 있는 요 노란색 브릭을 함께 제거해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초음파 센서는 뒷부분에 세로로 연결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요 부분에 이렇게 핀을 연결해서 꽂아주시고 요 윗부분을 위쪽으로 결합하는 형태로 초음파 센서를 결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부분의 볼캐스터와 노란 브릭을 제거해 볼게요. 자, 이렇게 제거했는데요. 요 초음파 센서의 윗부분에다가 핀을 요렇게 꽂으시고 자, 요런 모양이 되겠죠? 요런 모양이 되면 아까 노란색 브릭이 꽂혀 있는 부분에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에 요렇게 결합해 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모두 결합이 잘 되었나요? 그리고 이 여러분들의 초음파 센서는 A나 B 포트에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저는 A 포트에 연결을 해 볼게요. 자, 요렇게 해서 초음파 센서의 장착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는 초음파 센서를 다 달았으니까 장애물을 만나면 멈추는 프로그래밍을 만들어 보실게요. 아, 스스로 도전하시거나 선생님과 함께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앞으로 똑바로 움직이도록 하는 코딩 블럭이 두 개가 들어있죠. 이 포트에 달려있는 모터를 사용하는 블럭이 두 개가 있고요. 앞으로 가는 모터인 F 모터를 설정해 주는 블럭이 두 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F 모터 시계 방향으로 혁이가 있으시죠? 혁이는 내가 정해준 양만큼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앞으로 계속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블럭이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요 블럭은 언제까지 기다리기? 제어해 보시면 어떤 조건을 주고 그 조건이 만족할 때까지 기다리기 그런 블럭입니다. 그 다음에 비교 블럭 20cm보다 작을 때까지 그 초록색 비교 블럭을 하나 꺼내시고 그 다음에 센서에 있는 초음파 센서 이 초음파 거리 센서가 cm 단위로 탐지한 거리라고 이걸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넣으시면 초음파 센서가 cm 단위로 탐지한 거리가 20보다 작을 때까지 기다리기예요. 그러면 이 초음파 센서 앞에 어떤 물체가 20cm보다 더 가까워지면 여러분들의 트랙터가 멈추겠죠. 그러면 실제로 이 코딩대로 잘 멈추는지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장애물 앞에서 우리가 만든 코딩으로 트랙터를 잘 세웠습니다. 자, 이번 단계는 도전 과제인데요. 트랙터가 장애물 앞에서 경보음을 울린 후에 좌회전으로 장애물을 피하도록 프로그래밍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 아까 했던 프로그래밍, 코딩을 기억하시나요? 조건을 주고 그 조건이 만족할 때까지 앞으로 가는 코딩이 있으셨죠? 그래서 이전에 썼던 코딩 중에 멈추기 전까지 조건을 주고 장애물 앞까지 가는 코딩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물을 감지한 후에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들 트랙터를 멈추고 경보음을 울리고 좌회전을 넣으면 돼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멈추고 경보음을 울린 다음에 좌회전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한번 어떤 코딩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코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장애물 앞에 초음파 센서가 센티미터 단위로 탐지한 거리가 30cm보다 작을 때까지 기다리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장애물이 30cm까지 올 때까지는 앞으로 가겠죠. 너무 가까이 가면 좌회전으로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30cm 정도에서 멈춰줄 거고요. 자, 멈춘 다음에 어떤 소리를 낸다고 했죠? 경보음을 울리기로 해서 제가 여기에다가 자동차 빵빵 하는 음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방향을 바꾸는 모터, 이 모터죠. 이 모터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1초 동안 움직여서 앞바퀴를 왼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F 모터를 사용해서 뒷바퀴를 세 바퀴 움직여서 앞으로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코딩을 실행시켜서 실제로 잘 피할 수 있는지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시죠. 자, 우리가 작성한 코드를 실행시켜서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장애물을 감지한 후에 왼쪽으로 피하는 걸 보셨죠? 30cm만큼 앞에서 멈추도록 했는데도 살짝 부딪혔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테스트 해보실 때는 좀더 앞에서 멈추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온라인 코딩 교육 3차시 내용으로 트랙터 활동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센서와 블록들을 이용함으로써 자율주행 트랙터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좀더 재미있는 활동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